여자 8강전 중에 한 경기. 신나진 선수 대 임정현 선수의 경기. 아, 이게 같이 예선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네, 오늘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경기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예선, 초 예선을 거쳐서 네, 이제 1위 선수와 그다음에 2위 선수 중에서 6명이 올라와서 16강전을 같이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2조는 예선에서 같이 했던 선수들이 8강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선 경기에서 두 선수가 상대 정적이 어떻게 됐죠? 예선에서는 신나진 선수가 2대0으로 이겨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신나진 선수가 임정현 선수에게 2대0으로 졌죠. 이긴 거 아닌가? 졌습니다. 졌습니까? 네. 제가 중계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을 못해요. 네. 사실 강영구 선수는 잘 몰라요. 네. 일단 임정현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심장희 선수가 세트 득실로 해서 이제 2위인데 저 2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이번 경기에서 심나진 선수가 좀 좋은 경기를 보이려면 네. 그걸 왜 제가 여쭤봤냐면 그 예선에서 있었던 경기를 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잊고 새로 한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해야 네. 조금 더 좋은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심나진 선수가 약간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게 그 예선전 때 그러니까 스코어가 7대9대7로 지고 1세트를 2세트를 9대8로 졌거든요. 네, 네. 이게 완전히 밀려서 진 경기가 아니라 네. 마지막에 이제 그 뭐 스트로크 상황이었는데 뭐 안전 뭐 이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진 거라서 네, 네. 아마 좀 자신감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승준 선수가 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그 신나진 선수가 이승준 선수에게 지금 개인 레슨을 받고 있거든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전 예선 경기 16강이 끝나고 또 이승준 선수가 어떤 조언을 해줬을지 좀 네. 되게 궁금하네요. 네, 이따가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또 이승준 선수는 제가 지도를 했었어서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 언제? 아 초등학교 때부터 아 초등학교 때요? 네 이승준 선수가 고향이 순천인데 네네 순천에서 올라와서 네 아. 자취를 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랬다고 네. 그러면은 제자의 제자면 거의 뭐 손녀뻘이네요 할아버지 스승님이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승준 선수에게 개인 레슨 받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승준 선수 저희 회사에서 지금 그 코치를 하고 있어서 아, 네. 네. 같은 선수에게 레슨을 네. 받는데 한 분은 할아버지 탈락했어요. 할아버지 스승님이 계셨네요. 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신나진 선수가 스트로크로 깔끔한 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나진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그 선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백핸드 발리 드롭도 좋고 네. 네. 쇼볼을 아주 잘 치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예. 혹시 임정현 선수는 혹시 경기하는 모습 보셨나요? 아 네. 예선전 경기를 제가 네. 한두 경기 정도 봤는데 네. 네. 굉장히 그 기초적인 스윙이 잘 돼 있는 예, 선수입니다. 예. 네, 뭐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 과거에 정구 선수 출신이라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예. 라켓 컨트롤이나 파워 있게 치는 기본 드라이브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예. 보여집니다. 유은영 선수도 정구를 어렸을 때 네, 네, 네. 자, 심판 판정이 궁금한데요. 노래 네, 지금은 임정현 선수가 내잡는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이미 공을 다 치고 네, 나서 예, 다 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판이 넷을 안 준 것 같습니다. 임정현 선수는 대단합니다. 아까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아까는 김장철 코치님하고 같이 이 경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 김장철 코치님은 아, 임정현 선수의 스텝이 정말 대단하다. 아, 네. 지금 임정현 코치 감독님께서는 네. 샷이 끝내준다. 네, 네. 다 거친 거예요? 기초 샷이 네.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스쿼시를 시작할 때 그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샷이 치는 게 좀 그 깔끔한 맛이 네, 네. 지금 임정현 선수 실수가 많은데요. 초반부터 아 크로스 반대로 잘 뽑았고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 네, 저런 지금 보여줬던 저런 백핸드 강한 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동호인 수준을 넘어서는 네, 그런 샷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심나진 선수 이기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좀 드롭샷을. 네,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심나진 선수가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면 그 샷이 정말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심나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동호인들, 네, 모든 선수들이 네. 결정샷을 칠 때는 자신감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 1세트 9대 3으로 가져가는데요. 네, 심나진 선수가 쉽게 이겼는데요. 네. 네, 임재현 선수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네. 아직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은데 세컨 게임에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지네요.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심나진 선수가 좀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면서 네. 동네 슈퍼 갈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아, 확실히 A 코트에서 좀 카메라를 받을 때하고 유리 코트 메인 코트에 와서 카메라를 받을 때하고 네, 뭐 다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재현 선수 아무래도 유리 코트는 공이 나오는 탄성이 예. 다른 보드 코트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일반 동호인 분들은 이런 그 국제 경기장에 있는 글라스 코트를 사용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코트가 익숙치 않은 것도 하나 경기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나진 그 탄천에서 신나진 선수가 탄천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데 탄천이 상대 거기 유리 코트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신나진 선수를 조금 더 적응하는 데는 임정현 선수보다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아, 확실히 이 유리 코트는 뒤쪽에서 공이 잘 이렇게 죽는 것 같던데. 네, 네. 유리 코트는 예. 코트를 지지하고 있는 그 판이 예. 굉장히 얇고 작기 때문에 뒤쪽으로 갈수록 공의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샷을 하면 길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나진 선수는 이 세트에서 끝내고 싶겠죠. 그렇죠. 심나진 선수가 멘탈이 좀 약해서 3세트 가면은 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정현 선수는 뭐 어떻게든 2세트를 이겨서 원점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고 2세트는 또 1세트 반대로 심나진 선수가 실수를 좀 하네요. 지금 이게 남자 아까 8강 경기 김성태 선수하고 홍웅주 선수 경기했던 거하고 비슷해요 양상이. 아, 그렇습니까? 네, 1세트를 이기고 나면 초반에 조금 공격적으로 해서 2세트에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게 성공이 되면 좋은데 네네. 상대가 끈질기게 받아내고 해버리면 뭐 세트 스코어 1대1로 가서 3세트에 승부 보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세트 이런 세트를 여러 세트 하는 경기에서는 매 게임에 들어갈 때마다 첫 경기다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겼던 선수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꾸준히 같은 샷을 보여주는 게 좋고 그렇죠. 졌던 선수는 진 거에 대해서 개의치 네네. 않고 또 자신 있게 두 번째 경기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거든요. 김정현 선수가 뭐 지금 초반에 심나진 선수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6대2까지 지금 점수가 네. 왔어요. 첫 번째 게임과 완전히 반대적인 맞네. 양상을 지금 띄고 있는데요. 지금 두 선수 다 뒤쪽에서 맞고 나오는 공에 대해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세트를 앞서고 있는 선수 쪽에서 초반을 실수를 하고 많이 끌려나가게 되면 네. 1세트가 그냥 쉽게 끝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1세트 완전히 반대네요. 아 지금도 벽에 공이 붙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스윙했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2세트가 끝났고 임정현 선수의 발리가 좋기도 했지만 너무 빨리 스윙을 했어요. 심나진 선수는 이승준 선수를 찾아갔습니다. 드라이브 좋다. 정말 웬만한 남자 동호인 파워가 나옵니다.
네, 공을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놓고 정확하게 라켓 중심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자 선수지만 저런 파워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이 스위스 팟에 공을 맞추느냐 마느냐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네. 거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게 치는 것보다 힘 빼고 관성을 이용해서 치고 네 그렇죠. 라켓의 스위스 팟에 맞춰서 파워를 극대화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샷을 좀 해줘야 되죠. 심나진 선수가 좀 평정심을 찾은 것 같죠? 네. 임정현 선수의 리턴이 아웃이 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우 드라이브 좋아요. 아 볼수 있어요. 아. 지금 임정현 선수 공격 타이밍이 조금 빨라요. 아, 뭔가 상대방을 한쪽에 몰아넣는다던가 아니면 그렇죠. 상대가 예측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고 결정샷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렇죠. 공격을 들어가고 그렇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서 더 실수도 많이 하게 돼 있거든요. 아하 또 지금도 그냥 길게 뽑았으면 그렇죠. 스트레이트로 뽑았으면 네.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걸렸어요. 신나진 선수 일단 뭐 3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고 아 다운 아닌가요? 리뷰 가나요? 리뷰 다운 아닌가요? 못 봤죠? 리뷰? 리뷰 아. 먹을까요? 자 여기서 리뷰. 심나진 아. 그 전에 샷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리뷰 좀 기억나요? 여기서 임정현 선수 치고 심나진 선수 여기 아니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 다음인 것 같은데 이게 다음입니다. 다음 보스트 칠 때 다시 한번 방금 아니 그 앞 한 번 더 안 보인다 이거 다운 같은데 다운 맞은 거 다운 같은데 쓰는데 네? 다운 같죠 다운 다시 한번 다운 맞았어요. 네 이게 라인에 묻었습니다. 예, 공이 네, 거의 뭐 묻은 것 네. 같아요. 지금 윈블던 테니스를 하고 있지만 테니스 같은 경우 라인에 맞으면 인으로 처리하지만 예. 스쿼시는 라인에 맞으면 아웃이거든요. 그렇죠. 네. 스쿼시가 그 공으로 하는 운동 중에 유일하게 라인에 맞았을 때 아웃으로 네네. 근데 네. 지금 느린 화면을 보니까 살짝 라인에 맞았어요. 예. 네. 네, 이게 이제 심나진 선수한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들어와 좋습니다. 심나진 선수 이렇게 오늘 뒤에다 잡아놓고 상대를 뒤에다 잡아놓고 앞쪽에서 드롭샷. 네, 아주 영리한 플레이예요. 공격의 타이밍이죠. 네. 근데 지금 샷에 심나진 선수 기복이 너무 심해요. 네, 잘 들어가는 샷과 안 들어가는 샷의 폭이 너무 큰데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봤죠. 네. 자, 찬스. 짧았네요. 아~ 지금 스윙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전혀 급할 네.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나한테 온 공이기 때문에 안고 있다가 스윙을 해도 충분한데 그렇죠. 너무 빨랐어요. 빨리 만약에 저였으면 방향을 돌려서 포인트 쪽으로 잡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는 정말 드라이브에 박수가 관중석에서 엄청난 박수가 터져. 두 선수가 밀당하는 것처럼 첫 번째 경기 쉽게 주고 두 번째 경기 쉽게 주고 세 번째 경기는 아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넘어졌는데 앞에 딱 가졌어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상대방이 넘어져 있으면 거기다 대고 치거든요. 맞춰서 공을 끝내려고. 이렇게 강하게 막 상대를 아프게 하다는 의도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따기 가장 좋은 위치 아닙니까? 아, 뭐. 준비가 안 된 상대의 발밑이나 넘어져 있는 상대의 발끝에 떨어지는 역할을 하는데 임정현 선수가 실수를 했고
그렇죠. 뒤쪽에 잡혀 있는 공간에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심나진 선수. 확실히 백핸드 발리 드롭을 심나진 선수가 잘하네요.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계속 매치볼 상황인데요. 예, 게임 매치볼. 이영희는 1, 2세트를 볼 필요 없고 3세트만 보면 되겠네요. 아, 약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임정현 선수 코 끝에 땀이 한 방울 맺혀. 신나진 선수가 엄청나게 좋아하다가 상대를 보고 굉장히 겸손한 표정을 또.